그리고 처음 본 상대에게 내 얘기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디 양재라는 이분이 콜센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영업하시 유효콜이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끊 듣는데요. 근데 매출은 별로 안 올랐대. 유효콜은 늘었는데 크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징 방법을 어제 또 알려드렸어요. 크로징 잘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쨌든 유효콜은 늘었으니까 계속 들고 있게 만드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 비법은 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궁금의 기술이라는 거죠. 뻔한 질문 말고 역발상의 이야기. 그래? 정말?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정수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수기로. 좀 사람이 모르는 정수기의 비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입장이 좀 바꿔요. 나 코웨이다. 여기는 이스프링이에요. 그럼 이스프링은 코웨이를 어떻게 까냐면 뭐 그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저기 삼투압 방식은 너무 깨끗한 물을 걸러주게 돼. 미네랄까지 걸러줘서 죽은 물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사막 방식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중국 사막 방식입니다. 근데 코웨이는 이제 삼투압 방식이고, 예? 중국 사막 아니 어쨌든 여기는 이제 필터 방식, 필터 방식. 그래서 어쨌든 이스프링이 1등이에요. 세계 1등. 그다음에 코웨이는 한국 1등인데 만약에 제가 코웨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 삼투압 방식이 아까처럼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신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미네랄은 꼭 물에만 있나요? 음식에도 있나요? 그렇죠. 과일에도 다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되는 정말 미소량의 미네랄 때문에 바이러스까지 같이 드실래요? 아니면 거기선 포기하고 음식에도 드실까요? 그럼 또 이게 달라져요, 또. 입장이 바뀌니까 또 달라지는 거야. 근데 또 아메에 가서는 또 다른 멘트를 또 얘기하죠, 또. 거기다 또 얘기 또 바뀌어요. 그 세상에 완벽한 상품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뭐 다른 성향은 없어요. 그냥 때로는 보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봐요.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난 진보 입장에서 봐요. 저렇게 얘기하는 나쁜 놈이. 입장을 조금 바꿔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태극기부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근데 또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또 그걸 믿고 있고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욕할 게 아니더라고.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욕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자꾸 해서 그들이 원하는 멘트를 자꾸 던지잖아요.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자꾸 입장 바꿔서 반대쪽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것만 보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떠올라요. 그건 훈련을 해야 돼. 자꾸. 그리고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거꾸로 보기, 뒤집어 생각하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어떻게 뒤집을까? 그래서 뒤집었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진짜 배 아파요? 여러분 배 아프세요? 진짜 배 아파요? 그런 적 있어요? 막 배리 꼬여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그 속담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도와주려고 배 아픈 거예요. 시기에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도와주려고 배 아픈 거예요. 실제 배가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배가 아파야 됩니다. 배가 아파야 도와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땅산 건요, 땅 투기한 거예요? 농사 지려고 산 거예요? 예, 집 지려고 산거 아닙니다. 농사 지려고 산 거예요. 농사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비료가 풍부하죠? 옛날에 비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똥은 꼭 집에서 싸라 그랬어요. 무조건. 집에서 싸라. 이게 소중했거든. 뭐 먹는 게 있어야 싸지. 집에서 싼단 말이에요. 왜배 아파요? 도와주려고. 거름. 거름 도와주려고 배 아프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역발상이잖아요. 지어낸 겁니다. 말 되잖아요.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우린 그런 민족입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민족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걸 궁금해요. 사람들이 계속 듣고 싶어 하지. 뻔한 얘기. 아이, 사촌. 그러니까 직위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배 아파. 이거 뻔한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귀를 닫아버리잖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요, 그런 얘기 했어요.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은 게 진실이다. 진실이 어디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래서 진짜 정말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